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짤막하게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참 이상한 말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누구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가 침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있다고 하면 첫째, 아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니. 이제 이런 이거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부터 보여. 그러나 이제 성령이 없으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거 말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서로 읽어버린다니까. 그래놓고 성경을 암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줄줄 외요 세상에. 그럼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 외운다고 폼 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거기서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진짜로 아는 거지. 성경 외우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뜻을 모르는 것은 그거는 별로예요. 자, 천국이 세상에 침노한다고 침노가 되겠습니까? 천국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를 그 누가 침노해서 들어갈까? 이 무슨 얘기일까?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그 참 시시한 나라네. 딱 침노에 들어가서 이거 우리나라야 하고 빼앗으면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무슨 말일까? 어떻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며 그래서 침노해서 그 천국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 세례 요한 이전에는 뭐예요? 침노 당해 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누구까지입니까?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나 때까지. 자, 여러분. 왜 그 전에는 침노 천국이 침노를 당하지를 않았을까?
그리고 진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고 진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예. 네. 왜 그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성경절이에요. 아시겠죠? 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자, 여러분. 모세 율법. 모세 율법. 이 율법이 모두 뭐라고? 언약. 언약은 약속.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의 죄인을 다 구원 할 것이다 라는 한 가지 약속을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율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다 십자가를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율법들을 다 무엇이라고 오해해버린 거예요? 명령이라고 오해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누가 얼마나 명령을 잘 지켰냐를 잘 심사해보고 판단해서 구원 천국 보낼 놈 천국 보내고 안 될 놈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없어.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내가 나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노하는 거는 엄두도 뭐예요?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겠지. 그러니까 진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짐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침노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침노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뭐요? 빼앗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에? 그렇죠. 율법의 시대였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간다고 배운,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시대였단 말이야.
그런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지만 선지자들을 다 거부했어.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태어난 그 생일이 한 6개월 차이 날 거예요. 6, 7개월. 동시대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어떤 이제 선지자가 되냐면, 이 모든 모세율법과 이 선지자 예언이 십자가를 약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치고 최종 선지자야. 예수님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선지자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 십자가를 지러 온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보라 저분이야 저분. 이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나타난 그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 예수. 메시아가 저분이라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분만 뭐예요?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니까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고 가실 분이니까 저분만 뭐예요? 믿으면 천국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 거야 라고 드디어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와 예수가 뭐예요?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다 저분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 율법 시대는 뭐예요? 이제 지나가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붙들면 천국이야. 그런데 율법 시대의 기준대로 하면 율법 시대 기준대로 하면 적어도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을 가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아니라 문둥병자들도 중풍 환자들도 그렇죠. 네. 죄인들도 아, 저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서 책임지고 내 죄를 사하니까 나도 저 예수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것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뭐요? 없는 놈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그거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을 뭐요? 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것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천국 근처도 못 갈 놈이에요. 아 예수를 만나더니 뭐요? 우리는 천국 간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뭐요? 쟤들은 천국 들어갈 자격도 없는 놈이 천국을 뭐요?
진노하고 있어. 아시겠죠? 박수. 다 이게 된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감히 누가 진노를 해? 자기들도 뭐예요? 저 천국 들어갈까? 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과 무엇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 바리새인들은 우리만큼 율법 잘 지켜야지. 자, 그래서 그래서 나는 저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몽땅 다 떠안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니까 그러므로 나는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가졌다고 믿는 이 믿음의 행위를 진노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빠가 미국에 출장을 갔어. 그런데 이 꼬마 아들이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참 힘든데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어떤 장난감이 있어. 그런데 아빠 보고 출장 가거든 가서 그 장난감을 꼭 사오라고. 현재 아빠가 그 장난감을 샀어. 샀어. 샀어요. 자, 아빠가 이제 돌아왔어. 공항에서 아빠가 탁 내렸어. 자, 이제, 그러게 집에 탁 이제 아빠 짐 다 가지고 와서 짐을 내렸어. 자. 근데 이 꼬마 아들 놈이 아빠 그 가방을 열라 그래. 그래서 아빠가 아빠는 이 아들 놈은 지금 무슨 생각밖에 없어. 그 장난감 생각밖에 없어. 그런데 아빠는 이 오래간만에 만난 이 꼬마 아들하고 좀 뒹굴고 놀고 싶어.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응? 아빠하고 레슬링을 한번 해. 응? 레슬링을 해서 네가 이기면 장난감 준다. 아니, 네 살짜리가 아빠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겨요. 근데 네 살짜리가 좋아. 아빠 이길 수 없어. 근데 왜 네 살짜리 좋아 그래요? 붙어 그래. 왜 그래요? 예? 네? 그렇지. 아빠는 나를 위하여 미국에서 이 장난감을 나한테 주기 위하여 사왔고 지금 레슬링 하자는 거는 한번 놀아 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붙으면 아빠는 나한테 그 장난감을 주기 위하여 반드시 나에게 져 준다라는 믿음으로 붙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런 사이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빠 붙어서 이제 시큰 아빠도 재미를 보고. 그래서 드디어 뭐요? 졌다. 아빠가 뻗었어.
아이 힘들어. 야, 네가 왜 이렇게 힘이 세니? 침노. 가방을 침노해야 돼. 아빠를 어떻게 하고? 거꾸로 때리고. 아시겠죠? 그 가방 탁 열어보니 뭐예요? 아, 그 장난감이 있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아빠 고마워 하고 뽀뽀하고 난리가 난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대신 내가 죽음을 대신 죽어줬다. 그럼 얼마든지 침노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붙어.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수 있다. 예. 네.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세서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요? 뺏겨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빼앗을 수 있다고. 그렇죠? 멋진 얘기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아무 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무 조건 없이 그 장난감을 주신다는 것. 그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침노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뭐예요? 은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건 이명희 씨가 제일 잘 대답할 것 같은데 담대히가 뭐예요? 간땜이가 부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베드로처럼 쪽팔려도 어떻게? 철판을 깔고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얼굴에는 철판 깔고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그래서 침노하여 들어가면 하나님이 고맙다 믿어줬어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힘든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다시 기억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절망스러워도 다시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야,
너희들 한번 붙어봐자. 붙어봐. 누가 이기나. 이런 참 좋은 아빠 같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런 죄책감과 또 두려움에 떨게 하지 마옵시고 그럴 때마다 침노해봐. 달려들어봐. 붙어봐. 내가 져주지. 이런 은혜로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그 진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그 진리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